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핑크퐁 아기상어 공룡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안 거대한 공룡 스티커를 붙여요 되어 있어요. 스티커 151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안을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육식공룡, 초식공룡, 공룡시대,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바다를 헤엄치는 공룡, 갑옷을 입은 공룡 등 이렇게 분류별로 쭉 스티커가 151개가 들어있는데, 지난번처럼, 지난번 베베핀처럼 스티커 그 컬렉터북에다가 붙이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상어 빅 스티커북 이렇게 붙이고요.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이렇게 빅 스티커 공룡 뭐 코스튬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 공룡 나와있죠? 육식 공룡 먼저 콤프소그 나투스, 콤프소그 나투스 공룡. 그 다음에 벨로키랍토르, 벨로키랍토르도 육식 공룡이고요. 벨로키랍토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육식 공룡의 대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공룡도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케라토사우루스 공룡, 케라토사우루스 공룡도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오비랍토르 공룡도 육식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노토사우루스도 있어요. 기가노토사우루스. 그 다음에 메갈로사우루스도 있는데요. 메갈로사우루스 공룡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메갈로사우루스, 그다음에 귀여운 아기 공룡, 아기 상어 공룡 스티커도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 다음 장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보시면 볼까요? 이렇게 초식 공룡 나와 있어요. 자, 트리케라톱스 탈인 것 같은데. 코스튬하고 있는 아기 상어 스티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초식 공룡으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죠. 그다음에 불카노돈이라는 공룡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케라톱스 초식 동물이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초식 공룡이 되겠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초식 공룡이고요. 그다음에 스테고사우루스 초식 공룡, 그다음에 마이아사우라도 초식 공룡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공룡 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대. 먼저 트라이아스기의 헤라사우루스, 그다음에 쥐라기의 디플로도쿠스. 그 다음에 자, 쥐라기에 아까 디플로도쿠스하고 오트니엘리아라는 공룡이 있대요. 쥐라기에. 그 다음에 백악기에 에우오플로케팔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사우루스, 또 백악기, 그 다음에 공룡 멸종.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네요. 귀여운 아기상어 스티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의 표장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뒷장이고요. 이제 보시면 먼저 트라이아스기 공룡들이 나와 있네요. 트라이아스기 공룡에는 아기상어 스티커 먼저 붙이고, 에우디모르 포돈, 그다음에 리오자사우루스, 기네요. 리오자사우루스, 그다음에 피사노사우루스, 그리고 스타우리코사우루스.
스타우리코사우루스, 그 다음에 무스사우루스, 무스사우루스 공룡됐고요. 그리고 이사노사우루스, 이것도 트라이아스기 공룡입니다. 그 다음에 테코돈토사우루스도 트라이아스기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코엘로피시스 이 공룡도 트라이아스기 공룡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장 공룡은 쥐라기 파크에서 쥐라기 공원, 이런 영화도 있죠. 쥐라기 월드, 거기 쥐라기 공룡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테로닥틸루스, 이게 쥐라기에 살았던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르포돈도 쥐라기, 이거는 아기 상어 스티커. 그 다음에 투오지앙고사우루스, 이렇게. 그리고 아파토사우루스도 쥐라기의 공룡이고요. 그리고 켄트로사우루스도 쥐라기의 공룡입니다. 그 다음에 케티오사우루스, 이 공룡도 쥐라기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마멘키사우루스도 쥐라기의 공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장 넘겨보고요. 자, 여기 다음 장은 뭐냐면 백악기로 넘어갑니다. 백악기에는 중가립테루스, 오르니토 케이루스, 아빠상어, 엄마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마에오사우루스, 그 다음은 스피노사우루스, 이게 다 백악기예요. 백악기 공룡들 지금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모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있고, 그 다음에 벨로키랍토르, 그리고 고르고사우루스, 그 다음에 테논토사우루스, 이렇게 공룡들이 백악기의 공룡들이네요. 백악기의 공룡들 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태극기 스티커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태극기 들고 있는 아기상어 스티커도 하나 붙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은 해남 이크누스가 있어요. 익룡 중에 해남 이크누스, 그 다음에 코리아노사우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케라톱스, 그 다음에 북경고사우루스라는 공룡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떨어지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까지 이렇게 붙여봤고, 그 다음 장에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요? 공룡이 와글와글 해서 빅 스티커, 얘는 엄마 상어가 계시고요. 엄마 상어, 밑에는 아빠 상어, 이렇게. 그 다음 장에는 바다를 헤엄치는 공룡들이 나와 있어요. 바다를 헤엄치는 공룡 먼저 모사사우루스, 그 다음에 마크로폴라타, 그리고 이크티오사우루스, 그 다음에 엘라스모사우루스,
다음에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공룡도 있고요. 그다음에 틸로사우루스, 그다음 오프탈모사우루스, 얘는 할아버지 상어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고 다음 장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장은 갑옷을 입은 공룡들이에요. 갑옷을 입은 공룡들, 어떤 공룡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로펠타, 사우로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미, 처음 들어본데요. 민미라는 공룡도 있대요. 갑옷을 입은 공룡으로. 그 다음에 노도사우루스, 그 다음에 살타사우루스도 있고요. 그리고 에오플로케팔러스, 에오플로케팔러스 공룡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켈리도사우루스, 다 갑옷을 입은 공룡이에요. 그 다음에 안킬로사우루스, 이렇게 갑옷을 입은 공룡들이 있고, 여기는 아기상어 스티커도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장에는 또 어떤 공룡일까? 하늘을 나는 공룡, 인룡이죠. 인룡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포그나투스라는 공룡이, 인룡 중에 그런 공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누로그나투스 공룡 있고, 그 다음에 아낭구에라 공룡, 그리고 중가립테루스, 중가립테루스라는 공룡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케찰코 아틀루스 공룡, 케찰코 아틀루스, 그리고 트로페우그나투스, 람포링쿠스, 그리고 할머니 상어, 풍선 타고 계신 할머니 상어까지 이렇게 붙여봤고요. 눌러서 이렇게. 다음은 이제 골판이 있는 공룡들이에요. 자, 사진 찍고 있는 아기 상어, 골판이 있는 렉소비사우루스, 그리고 후양고사우루스, 그리고 우에르호사우루스도 있고요. 스테고사우루스, 대표적인 골판이 있는 공룡이죠. 이렇게 골판, 그 다음 마지막 투오지앙고사우루스,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공룡 미술관 나와 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 데이니, 데이노니쿠스, 다음 스테고사우루스, 트로오돈, 다음에 카스모사우루스, 그리고 하드로사우루스,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 장에는 공룡 화석, 공룡 화석이, 화석 스티커가 들어 있어요. 아기 상어, 다양한 공룡 화석 스티커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죠? 공룡 화석, 그 다음에 발굴할 때 필요한 망치, 다른 화석들도, 카메라, 또 다른 공룡 화석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기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룡 이름 스티커 했는데 이름 스티커를 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네임 스티커, 공룡 네임 스티커가 담겨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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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티커까지 이렇게 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어져요. 이게 그냥 일반 공책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이제 스티커 나중에 이제 다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붙일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니 조금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처음에 여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공룡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